돈을 훔치기 위해 은행에 뛰어든 강도들. 그렇잖아! 하지만 나쁜 일엔 대가가 따르는 법. 순식간에 경찰에게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제 잡히는 거야? 이거 용빼는 재주 있어도 꼼짝없이 잡힐 수밖에 없겠네요. 야, 이런 일은 성공하면 안 되죠. 아, 정말 그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맞아요. 여기서 말한 용 빼는 재주는 어떤 재주를 말하는 건지 아시나요? 여의주 물고 나는 그 용을 말하는 거 아닐까요? 그 용한테 여의주를 그 빼앗는 재주. 그러니까 이룰 수 없는 일이다. 뭐 이런 뜻 아닐까요? 네, 용 빼는 재주 할 때 전설상의 동물인 용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용은 새로 돋기 시작한 사슴의 연한 뿔을 말합니다. 아, 그 녹용이군요. 맞습니다. 자, 용 빼는 재주란 이 녹용을 빼내는 재주를 뜻하는데요. 녹용은 살아있는 사슴의 머리에서 잘라내야 약효가 좋다고 하여 사슴에게서 생으로 뿔을 떼어냅니다. 이때 살아있는 사슴을 제압하기 위해선 날랜 솜씨와 절묘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오늘 배운 재미있는 낱말, 용 빼는 재주입니다. 큰 힘을 쓰거나 재주를 부린다는 뜻으로 사슴 머리에 돋은 녹용을 빼내는 특별한 기술을 빗댄 것에서 유래됐는데요. 그만큼 날랜 솜씨와 기술이 있다는 의미가 됐습니다. 소중한 우리말에는 우리의 전통과 문화, 과거의 생활상이 그대로 담겨 있죠. 우리말의 유래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알고 사용하면 더 유익할 것입니다.